기암도 해석과 해식 동굴이 어우러진 비경이 일품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기암괴석이죠. 바다가 치고 또 바람으로 치고. 자, 갑시다! 해안 깊숙이 들어서면 이렇게 발 닿는 곳마다 그림 같은 절경들이 감춰둔 속살을 내보입니다. 해외에도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 이런 게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정말 자부심 갖고 좋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 앞에서 비바람을 숱하게 견뎌왔을 긴 세월을 헤아려보며 애달픈 마음을 꺼내보기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 여기 보니까 어떠세요? 아유, 이렇게 100년도 말만 들었는데 네.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바위고 바다고 공기도 좋고 다 좋네요. 아, 그러세요? 네. 100년도 처음이세요? 네. 네, 처음이죠. 70대로 여기 처음 온 거예요. 나는 고향이 이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북인데 정말 이북 가보지도 못하고 와서 바람만 보고 가는데 정말 좋더라고 오니까는. 언제 이북에 언제 오신 건데? 5살 때? 네. 언제 통일이 돼서 여기를 가보고 우리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때도 못 보고 갈 것 같아요. 70들인데 언제 돼서 보고 가요. 네. 바다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황해도. 인천에서 100길로 4시간 떨어져 있지만 장산곶까지의 거리는 불과 10여 분 거리밖에 되질 않는 섬이 바로 백령도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언덕에 오르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북녘 땅이 보입니다. 이건 이북에 될 경비장인 것 같은데 쪽에 있는 거는 이거 뭐야? 근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백령도는 상주 인구 1만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병대 소속 군인이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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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셨어요? 아, 아들 면회 왔어요. 아. 백령도로 자리 배치 받아왔어요. 아, 여기 아드님 면회 오신 거예요, 그럼? 예예, 면회 왔어요. 아드님 이렇게 여기저기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아들 덕분에 이런 그 면회도 오고 관광도 할 수 있어가지고 예, 대구에서 왔는데 인천도 처음이고 예, 수도권은 처음 왔거든 사실. 그런데다가 백령도까지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오지 못하는 백령도를 아들 덕분에 와가 너무 좋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기 전엔 황해도의 땅이었던 백령도. 실향민들이 정착해 살면서 백령도엔 독특한 음식 문화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백령도의 토속 음식을 맛보러 간다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뭐예요? 뭐예요? 만두 짠지떡 쑥이에요. 짠지떡이요? 신선한 굴과 새콤한 김치로 소를 하고 메밀과 찹쌀가루로 겉을 만들어 만두처럼 빚어 쪄내는 찐지떡. 짠지떡이랑 백령도 유명해요. 예. 맛있겠어요. 짠지떡은 네. 물하고 이렇게 찌면 맛있어요. 매콤하게. 네.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특색이라네요. 매콤하지 않군요. 아, 이렇게 짠지떡 만드는 거예요? 예. 힘들었던 시절 구하기 쉬운 식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배를 채우던 것이 쨍지떡과 메밀 칼국수의 시작이랍니다. 오직 백령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쨍지떡. 어떤 독특함이 있을까요? 일반 만두보다는 담백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에요. 네, 친근한 맛. 딱 먹으면 느끼한 것보다 김치 맛 그대로. 백령도에서 먹는 네. 다른 데서 직접 먹어볼 수 있는 처음 먹어요. 까나리 액젓으로 가늘해 먹는 메밀 칼국수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저렇게 좋아하세요. 숨을 쉬시면서. 다른 데서 이런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아, 네.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오직 백령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국적인 풍광에 내딛는 걸음걸음이 추억이 되어 쌓이는 섬 백령도였습니다.